자, 이제 증시 각을 재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IRP는 신한금투와 자산관리는 증시 각도기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됐어요. 됐어. 2029. 네. 네. 됐어요. 지금까지 잘 견디신 분들한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렸으면 좋겠어요. 큰 경험을 하셨고요.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여기까지 올 때는 수많은 풍랑과 경랑을 헤치고 참고 돛을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견뎌야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그냥 온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날은 항상 이번 2월 3월 달 폭락할 때마다 날은 상당히 쾌청했거든요. 네. 하늘이 파랗죠. 속은 뒤집어졌는데 뒤집어진 게 아니라 뭉개져 있는데 항상 그러면 이제 하늘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구나. 그냥 평상시의 흐름이고 내 마음만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폭락 때는 오히려.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이제부터 아마 오늘 이후부터는 마음이 바뀌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즉 불안함이 편안함으로. 아, 박수 괜찮은 것 같아. 박수 치면은 박수 치지 말 걸. 네, 불안함이 편안함으로. 나는 갑자기 불안해진다. 네, 사람들의 마음이 왜 쳤지? 불안함이 편안함으로 바뀌고 경계감이 슬슬슬 풀어. 아, 내가 잘못 생각했나 하는 생각들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하면서 경계감이 풀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안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어? 더 가면 되지. 돈이 많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는 악재만 눈에 띄었는데 호재만 눈에 띄기 시작할 거예요. 사람 마음 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재미난 게임이기도 합니다. 심리 게임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코스트롤라니가 주식은 심리 게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게 절대 틀린 말이 아니고요. 오랫동안 해본 사람들은 그걸 이미 다 안 읽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잘 관찰을 하고 잘 적어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과거의 나의 마음은 어땠는가를 보시면서 가시되 몇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아마 이제 제가 앞으로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교만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 이미 교만해질 걸 예측하고 계시는군요. 그럼요. 거만해지겠죠. 네. 말도 좀 짧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자꾸 눈을 아래로 뜨고. 그러면 왜 그래? 그 뻔한 거잖아. 뭐 이러면서 그렇게 되겠죠. 본인이 본인을 알아. 그러면 그거를 지표로 삼으셔야 돼요. 지난 3월 중순을 회상하시면서 제가 이렇게 그때는 이렇게 방송했잖아요. 이러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너무 힘들고 쫄고. 나한테 뭐 한 이틀만 쉬면 안 돼, 형님. 뭐 이런 얘기하고. 아, 그때는 좀 상황이 달랐어요. 제가 쉬자고 할 때는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게 봐왔던 지표가 뭐냐면 스프레드의 그 하일드 스프레드의 멈추지 않는 상승이었어요. 정말 위험했거든요. 근데 그게 탁 꺾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슈는 한번 처음 캔을 딸 때가 제일 향기가 강한 거고. 지나놓고 그런 거지. 그때 연락 안 돼가지고 나 전화했잖아. 원효대교 위해서 뭐. 원효대교까지 가요. 내가. 아니, 저 갔을까봐. 네. 그래서 어쨌든 뭐 덕분에 잘 버텼고 덕분에 더 힘들었어요 사실 청취자분들 때문에 견디기도 했고 여기서 내가 흔들리면 안 된다. 잘 바닥에서 잘 판단해야 된다고 이빨 꽉 무는 바람에 이빨이 흔들리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랬는데 잘 견디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네. 큰 경험을 하신 거고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50에서 이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즉 뭐라 그럴까 그 공포감 기준으로 따지면 100을 향하면 공포감이 없는 거고 0이면은 전부 공포감이라고 따져 보면 이제 50을 넘어간 그런 거죠. 공포 지수로 따져 보면 이제 위쪽으로 가서 공포가 덜해지는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 하는 건데 미국의 리오픈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이제 리오픈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마음이 풀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의 복병이 한국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홍콩 문제가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도 보시면 시초가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좔좔좔좔좔좔 내렸어요. 미국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과거에 좀 예상을 하던 거의 제가 뭐 한 달 전쯤에 얘기를 했었죠. 언택 가고 컨택 온다는 게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항상 시차가 발생해요. 그렇죠.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 뭐 전형적으로 언택 가고 컨택이 왔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 시장도 언택의 중심주들이 어떻게 될까 하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그리고 좀 세게 갔어요. 네. 그리고 그동안. 예, 그러니까 이번 장이 되게 재밌었던 게 최고조의 그 강세와 최악의 심리가 같이 겸하여 있었던 시장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공부할 수 있었어요. 이번 시장이 되게 그 5월달 시장이 재밌었는데 사람들이 시장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심리가 어떻게 안 바뀌는지를 봤고 열광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성이 마비되는지도 같이 봤어요. 그게 한 달 안에 동시에 일어나 아주 기묘한 달이었어요 이번 달.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복습을 잘 해놓으시면 다음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이다. 네, 지표를 이제 하나씩 살펴보시면 어제 장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데요. 모든 지표들이 거의 시초가 고점이고 종가가 저점이었습니다. 네. 러셀 2000만 막판에 살짝 들어올렸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가지 못했던 뭐 금융주, 산업주가 폭등을 하는 양상을 보여줬고 오히려 기술주는 소폭 떨어졌습니다. 기술주는 그 잘 가던 기술주가 네. 떨어졌던 건데 좋게 해석하면 키 맞추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나쁘게 해석하는 거는 기술주들이 이제 가격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라서 이 오늘 결과치를 딱 보고 와 오늘 뭐 난리 났네 한국 시장 좋겠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사실은 그쪽에 조금 더 기울어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약세였다라는 것은 한국의 대표주들한테는 썩 좋은 뉴스는 아닌 것이다 네. 라고 볼 수 있고 반면에 달러 가치가 훅 떨어졌어요. 99가 깨지면서 지금은 99인데 98.9대까지 이렇게 내려갔거든요. 한 0.7%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뉴스는 상당히 그 위험 선호로 내용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또 그다음에 금리도 상당폭 올랐습니다. 금리도 상당폭 올라서 뭐 30년물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의 그 BP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이고요. 전형적인 위험 선호장으로 넘어갔다. 근데 내용을 따보니 한국 시장에서는 애매하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해주는 위험 선호 강세장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표를 보시면 다우지수가 2.17%로 가장 높은 상승세 전통주들이 네. 많이 포진된 다우가 가장 높은 항공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좀 이따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유나이트 항공이 16% 델타 항공이 13% 한국 움직인다는 한국 개미들 이거 항공주 많이 샀다던데 그걸 누가 팔았습니까? 예 네. 워렌 버핏 그렇죠 이거 국부 획득하는 건가 우리 미국 놈들 때문에 날 당하기만 했는데 워렌 버핏께서 다섯 개 항공주를 손절 외치실 때 우리 한국에서 받았다는 네? 설이 있잖아요. 한국 투자자들이 지금. 네. 네. 근데 미국 개인들도 항공주 많이 투자했다 그래요. 약간의 역발상으로 네. 진입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좋은 그 항공주들이 정말 그 한풀이. 네, 한풀이. 재밌는 시장이다. 워런 버핏이 던진 거를 한국 개인 투자자가 받고 나 이런 얘기를 20년 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 있어요? 없죠. 없어. 네, 뭐 그런 얘기를 해. 네. 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의 안 틀렸다 봐야죠. 워렌 버핏은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을. 결론은 그거 같아요. 그리고 S&P 500은 1.2% 올랐고 나스닥이 겨우 0.17% 올랐습니다. 거의 안 오른 거죠. 그다음에 이제 러셀 2000은 2.88%. 그러니까 기존에 좀 안 좋았던 애들이 좀 더 많이 올라가는 흐름이었고 독일은 1%, 영국은 1.2, 프랑스는 1.4, 유로스탁은 0.9% 양호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지수가 현재는 99.01 확인을 하고 왔고요. 유로 달러가 1.098로 다시 강세 1.01 1.1 근처로 이렇게 네. 붙었습니다. 달러에는 뭐 변동이 별로 없어요. 107.50. 그다음에 원은 1231원으로 좀 강세여요. 1240원에서 그리고 위안은 뭐 다 아시다시피 이거 진짜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거 다된 밥에 재 뿌리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했습니다만. 네. 네, 이거 그다음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홍콩 관련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하셨죠. 그리고 트럼프가 불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상당히 화나 있다. 네, 금융 중심 지위가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영린을 건드렸어요. 아킬레스 딱 쳤어요. 예. 근데 만약에 우리 원하는 맨날 그 위안화랑 같이 간다면서요. 네. 위안화를 이렇게 낮춰버렸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안화하고 같이 약세로 가잖아요. 네. 약세로 가면 금융시장은 나쁘지만 제조업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우리는 따라가요? 위안화를 또? 그동안에 따라갔잖아요. 근데 네. 그러니까 어제 이상했던 거예요. 근데 어제는 이제 너 죽어봐라 그러고 인민은행 고시를 그렇게 해버린 거고 내가 낮추면 되겠잖아요. 위안화 약세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고시 환율과 시장 환율 이제 의도를 네. 가지고 정책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거 네. 위안화 네. 가치를. 근데 이제 시장에서 중국 위험한데 네. 이런 상황은 확실히 따라가 버리는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위안화 버텨줘야 되는데 중국 인민은행에서 확 낮춰버리는 네. 거죠. 환율을 올려버리는 거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한국 더 어려워지는 거지 사실은. 네. 네. 따라가기도 뭐하고 제조업은 더 어려워. 우리 환율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제가 약간 이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늘 같이 가다가 그렇지. 1240원을 1245원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30원을 내렸다는 거죠. 그게 좀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9원 강했고. 네.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격이 벌어지면은 뭐 자본시장 입장에서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별로 상관없네 그냥 갈 모양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종국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미중이 난타전을 벌이면 계속 네. 말씀드리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총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론 이제 김일구 상무님이 지난주에 그 얘기 안 하셨는데 얘기한 바로는 뭐냐면 이렇게 어떤 약간 보호무역이면 무역 그 불협화음이 많이 나면 오늘도 지금 그 얘기했어요. 미국이 리쇼어링이라고 해야 되나? 미국 네. 업체로 다시 들어오면 혜택 주겠다. 예, 혜택 주겠다는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 미국도 사실은 그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자본주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는 분업이잖아요. 예, 분업은 뭐예요? 너가 하고 있는 건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너는 그걸 잘하니까 네가 그걸 하고 내가 잘하는 건 내가 할게. 그러니까 비메모리 디자인하고 이런 건 내가 할 테니까 비메모리 제조는 니네가 해.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자기 완결적으로 하려면 각 지역마다 설비 증설이 쫙 돼야 되고 여기는 뭔가를 투자를 해서 그 윗단을 또 채워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전체적으로 다시 설비 증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김은구 상무님 얘기하셨어요. 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 요 전 단계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서로 관세 때리고 막 치고 받고 하면 아무래도 총량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뭐 혜택을 따로 해서 이렇게 좀 풍선 효과처럼 받는 것도 중간중간 있겠지만 만약에 총량이 줄어들면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 별로 좋은 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네. 한국 원화 같은 경우는 따로 떼서 말씀드리면 이미 뭐 오건영 팀장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원화 같은 경우는 원화가 많이 약세가 되면 그게 위기냐라고 얘기하기가 되게 만만치 않은 게 팔리는 물건을 우리는 들고 있는 국가잖아요. 그걸 제조하는 국가라서 네. 원화가 약세가 되면 싸게 팔 수 있어서 남들을 도륙시키면서 팔 수 있어요. 원화 베이스로 판단하면 네,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냥 만신창이 되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 한 얘기만 하면 IMF 추억이 되살아나서 20년 지났는데도 이게 무섭게 되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그 걱정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좀 달라졌다는 거. 달라졌다. 네, 달라졌다는 게 첫날 하루긴 하지만 걔네하고 다르네. 이렇게 항상 거의 9할 이상의 변동 그 공통적인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좀 달라졌던 게 가장 신기한 부분이고요. 미국 금리는 10년물은 3.8bp 올랐고 30년물은 지금은 7.4bp입니다. 전일 말씀드렸을 때보다 장중에는 더 많이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WTI는 0.4% 상승, 금값은 단기적인 하락을 했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항상 금값은 단기적으로 조금 하락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구리값은 1.2% 올랐고 어제 그 상하이 항셍 모두 1%대 이상이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수는 1% 올랐습니다만 종목별로 한번 따져보면요. 애플은 0.6 마이너스, 아마존 0.6 마이너스, 마이크로소프트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페이스북 1 마이너스, 구글은 0.5 올랐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9 상승, AMD 3.59 하락, 엔비디아 3.42 하락, 넷플릭스 3.39 하락이에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더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는 웰스파고는 8.6%, 버크셔는 3.0. 알리바바 1% 올랐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나이티드 항공 16, 델타 13%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구전통주들, 금융주, 산업주, 기술주들이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지금 컨퍼런스 보드 5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달 85.7에서 86.6으로 상승했고요. 4월 그 전미 활동지수는 마이너스 16.74로 전월의 4.97보다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시카고 연방은행에서 얘기했고 델러스 연은의 5월 기업 활동 지수는 마이너스 49.2로 전월의 74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오히려 0.6% 4월 달에 올랐어요. 네. 네. 그 집은 오히려 신규 주택이 늘었다는 게 좀 신기한 그런 흐름입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위험 선호가 강해졌고 그러나 홍콩 문제가 뒷목을 잡고 있는 이런 형국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 곽도기님과 함께 또 오늘 그 약속했던 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저녁에 곽 부장 모시고 자동차 스페셜 에디션 하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우리 곽도기 부장을 좋아하는 모든 팬들은 저녁에 6시 때 총집결 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달라고 그래서 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 2000 고생하셨으니까 네. 주말 반납이 그냥 그 바쁘자. 온라인 파티 한번 하자. 네? 문명의 지각 변동을 보시게 될 것이다. 아, 오늘 너무 사인이 많이 나와서 박수 쳤지 지각 변동을 보게 될 것이다. 아, 진짜예요. 네. 아, 이거 엄청난 문명사적 변화예요. 네. 아, 그리고 문명사적 변화. 다른 사람한테 듣기 힘든 내용이 되죠. 아우, 아이고. 근데 사실 별 내용은 없어. 다 아는 내용이야. 그렇지, 그렇게 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IRP는 신한금융 투자에서 네, 네. 또 자산 관리는 곽도기와 함께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